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0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 출제된 독서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융합 지문이죠. 학생들이 싫어하는 경제와 법이 융합된 지문입니다. 아마 이번 수능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읽고 어렵게 문제를 풀었던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지문들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합니까? 예비 수험생들은 제발 부탁인데 경험을 통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방법만 자꾸 익히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고난도 지문들을 자꾸 경험을 해서 극복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지문을 해설하면서 요약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도 혼자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하는 방법으로 지문들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대상입니다. 대상은 명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지문에 보면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한 규범입니다. 조약은 규범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두 번째, 국제관습법은요.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사회 일반이 받아들여지고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그럼 얘도 규범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죠. 반면에, 됐죠?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정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이건 사례를 든 거거든요.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하게 준수가 되고 있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인 경향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곧 신뢰를 형성하는 구속력을 보여주는 게 바로 얘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은 규범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얘는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을 갖는다. 이 정도만 대비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는 BIS 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중심 대상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걸 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바젤위원회가 도입한 겁니다. 바젤위원회는 BIS 기준을 적어도 규제 비율이 8%는 되어야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해 이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이 BIS 비율은요. 경제국제기구에서 정한 겁니다. 법적 구속력 없습니다. 근데 각 나라들은 이 규제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 신뢰 때문입니다. 그래서 BIS 구준은,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 표를 여러분들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죠. BIS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다? 위험 가중자산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그대로 이해하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알았죠? 근데 이게 뭐보다 8%보다는 같거나 커야 한다가 바젤 위원회에서 제시한 BIS 비율 규제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밑에 뜻을 모르더라도 안 읽더라도 위험 가중 자산이 높으면 당연히 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얘가 많아지면 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양병철이가 돈이 많아요. 근데 위험 가중 자산도 아주 많대요. 그럼 불안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이 단어를 가지고도 의미를 이미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자본은 뭡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은행에서 기본 자본과 보안 자본과 단기 후순위 채무입니다. 그럼 위험 가중 자본은 자산은 뭡니까? 보유 자산의 각 자산의 신용 위험성.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하는 값이다. 자산이 있으면 위험 가중 자산이 있어요. 이 자산에 위험 가중 자산에 신용 위험 가중치를 곱해요. 알았죠? 그럼 이 가중치, 신용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을수록 여기 곱하는 값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험 가중 자산은 커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이 아주 중요하겠죠?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개인의 신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을 합한 겁니다. 그래서 위험 가중치를 또 뭡니까? 그랬더니 위험 자산 유형별 신용의 위험을 반영한 것인데, 됐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용이 좋으면, 신용도가 높아지면, 여러분들 신용의 위험성이 낮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카드 쓰고, 돈도 안 내고, 됐죠? 그리고 결국은, 돈도 많이 없는데, 빚은 많고, 이러면 이제 신용도는 떨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이 사람은 위험 가중이 높은 겁니다. 알았죠? 그럼 당연히 BIS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의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요, 그냥 0%, 회사채는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된 게 바로 신용 위험 가중치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BIS 비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자본은 뭐고 위험 가중 자산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대상만 정확히 찾으세요. 이후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신용 위험뿐만 아니라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 위원회는 위험 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 여기는 원래 자산에다가 위험 뭐를 가중치를 곱해야 됩니다. 위험 가중치를 곱해야 됩니다. 이 위험 가중치에는 신용 위험도 있고 시장 위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밑에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얘는 뭐냐? 얘는 뭐 하면 되죠? 얘는 그냥 위험 가중 자산에 얘를 곱하면 됩니다. 근데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 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1 협약이 만들어진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바젤 1 협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상은 분명히 예를 설명한 거예요. 예를 설명하면서 결국 과정을 통해서 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기 단어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상만 찾아서 의미만 정확히 이해하면 되고 그게 혹 읽다가 이해가 안 된다면 이 단어를 가지고 그대로 이해하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1 협약의 한계가 있습니다. 2004년에 다시 또 얘가 만들어졌네요. 그럼 이걸 이제 제시한 이유는 얘하고 과연 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 BIS 비율의 위험 가중 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까지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얘는 신용 위험 가중치에 알았죠? 뭐까지? 자산의 유형 그 다음에 거기에 신용도까지 모두 고려하세요 를 여기 있는 내용에서 이걸 첨가한 겁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또 아까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그냥 위험 가중 자산에 뭐를 신용 위험 가중치를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모형이 또 하나 있대요. 얘네들은 그래서 표준 모형과 내부 모형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모형은 뭡니까? 그랬더니,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 회사채는 아까 20에서 150%. 아까 바젤 1은 뭐였죠? 그냥 획일적으로 그냥 국채는 0, 회사채는 100이었는데,
얘는 지금 국채는 0에서 150,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하는 표준 모형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보유한 게 100억인데요. 알았죠? 위험 가중치가 20이라면 결국 이 사람들의 위험 가중 자산은 몇이죠? 20억입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게 40%면 어떻게 돼? 위험 가중 자산은 40억이 되죠. 많아지죠. 위험 가중 자산이 많아지면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내부 모형은 그럼 또 어때요?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에 승인하여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아까하고 똑같네.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 내부 모형은 여러분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하고 똑같네, 얘하고. 그죠? 시장 위험 가중치의 방법과 같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은 그래서 필요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했다는 건 자기 자본의 비율이 유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뭘 설명한 거죠? 예를 설명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최근에는 근데 바젤 3 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아까 같다 그랬어요. 알았죠? 같은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요게 만들어진 거예요. 바젤 3 협약이 만들어졌다.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자에 대한 단기 후순위 채무. 얘는 빼버렸네요. 그죠? 여기서 단기 후순위 채무는 자기 자본에서 빼버렸습니다. 또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6%가 되게 보완을 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자기 자본의 손실 보건력을 강화했어요. 이처럼 결국 새롭게. 이게 결국 여기서 핵심 내용은 자기 자본 중에서도 여러분들 무슨 자본? 기본 자본이 있어요. 기본 자본. 기본 자본이 몇 프로는 돼야 된다? 6% 이상은 돼야 된다요.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게 바젤 3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요거 했죠. 여기 보면 위험 가중 자산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자기 자본이 있는데 자기 자본에는 뭐가 있죠? 기본 자본이 있죠. 그죠? 기본 자본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완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단기 후순위 채무가 있어요. 근데 바젤 3에서는 얘는 빼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얘 비율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6%는 돼야 된다가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바로 바젤 3 협약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 BIS 비율과 관련된 바젤 협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쓰고 있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그래서 현재 바젤위원회는 28개국의 금융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당국은 2009년에 가입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했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신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만하다는 징표를 국제금융시장에 보여야지 재무건전성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든요. 심하면 여러분 뭐 할 수도 발을 들일 수도 없다는 건 그 국제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젤위원회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합니다. 그 헌장에서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인 감독 권한이 없어요. 그의 결정도 법적 구성력 없습니다. 바젤 기준은 그냥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르는 겁니다. 그냥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우리는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법보다 딱딱한 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바젤위원회에서 만든 비율 규제는 결국 무슨 법이다? 말랑말랑한 법. 이렇게 이제 차이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여러분 결국 바젤위원회에서 만든 이 규제 자체가 결국 법적 구속력은 없는 뭘 바탕으로 하는 법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규제다. 라고 그 성격을 구체화시켜놓고 끝낸 겁니다. 됐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지문들을 여러분들 진짜 정확하게 읽으려면
대상을 찾아서 비교하는 능력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제시된 어휘, 개념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자꾸 여러분, 아니야. 요 지문은 8분 안에 풀어야 돼. 그 시계 옆에다 두고, 시간 내에 풀려고만 애를 쓰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해력이 좋아지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읽는 연습, 이해하면서 읽는 연습을 해야지 이해력이 좋아지죠. 근데 비문학을 읽을 때 여러분 자꾸, 아, 나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걸 먼저 극복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해력을 높여서 시간을 극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내용 전개 방식은 이게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 문제는. 수능에서. 그럼 이거는 특정 국제적 기준의 내용. 뭐죠? BIS 비율. 그 변화 양상. 바젤 규약. 협약. 서술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그 규범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죠. 이 답은 1번이 답입니다. 그냥.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면서 모르겠다. 국제사회의 규범을 감독한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 없다. 특정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면서 뭐 이건 뭐 있을 수 있죠. 왜? 예금주도 보호해야 되고 금융 시스템도 보호해야 되니까 국제사회에서 수용되고 있는 규범의 필요성 상반된 관점으로 논증하고 있다. X. 그렇죠? 특정한 국제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을 설명. 국내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없다. 장단점도 없다. 특정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 없다. 그죠? 답은 1번이 답이다. 이건 여러분 글 전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중심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내용 전개 방식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내용 전개 방식은 여러분들 결국 글의 중심 내용을 알고 글의 구조를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연습하면 늡니다, 이건. 그 다음에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의 협약에서 기존 기준이 변경되죠.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를 아니죠. 딱딱한 법은 뭘 기준으로 하죠? 제재를 기준으로 하죠. 신뢰로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건 딱딱한 법이 아니고 말랑말랑한 법입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다. 그래서 37번, 38번은 뭐 수험생들이 혹 중간에 지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도 정답을 찾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국제국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에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이게 바로 신뢰를 형성하는 구속력입니다. 세계 각국의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의 은행이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답은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39번. 여기부터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아, 문제 풀 때 약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지가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핵심 내용만 파악하면 정답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선택지 읽는데, 어? 나 이거 모르겠어. 어? 이것도 모르겠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하나만 찾아내면 됩니다. 밑에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낮아질 수 없습니다. 왜? OECD 국가는 회사채는 무조건 신용도를 100으로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국채는 0%, 회사채는 100%로 획일적으로 적용하자고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국가의 각국의 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은 절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국의 은행은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은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변할 수 있습니다. 절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2번을 혼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밑에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에 이를 회사채로 투자한다면 이게 높아질까요? 과연? 여러분 국채에서 회사채로 하면 낮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채는 분명히 0에서 150%고요. 회사채는 20에서 150%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국채를 회사채로 바꿔서 0%인데 회사채가 20%래요. 됐죠? 이게 20%가 되면 될수록 뭐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0에서 20이 되면 아까 표를 여러분들 잘 위험 가중 자산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BIS 비율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결국
국채를 매각한 뒤에 회사채를 투자했다. 그럼 얘는 뭐해질 수 있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 얘하고 얘 중에서 위험 가중치가 높은 건 얘가 더 높습니다. 근데 위험 가중치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바깥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됐죠?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위험의 측정 방식은 내부 모형입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었습니다. 바젤 3 협약에 따르면 위험 가중 자산 대비 보완 자본이 최소 2%가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을 규제를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위험 가중 자산이 있어요. 가중 자산이 있고 여기에 자기 자본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 이 자기 자본의 비율이 여러분들 몇 프로가 되어야 된다고 아까 정해놨죠? 6%가 되어야 된다고 해놨어요. 지문에서. 그럼 좋다. 곱하기. 위험 가중 자산. 위험 가중 자산. 가중 자산에 기본 자산이 있다고 치자. 보완 자본이 있다고 치자. 보완 자본이. 이해됐죠? 요거는 이제, 자기 자본이 기본 자본이라고 해서. 기본 자본. 바젤 3형. 기본 자본이 있는데. 그럼 얘가 6%죠? 그럼 얘가 몇 프로가 되면 되죠? 둘을 더하면 되니까. 둘을 더하면. 2%가 되면 되죠? 2%가 되면 됩니다. 그럼 둘을 합치면 몇 프로가 되죠? 8%가 됩니다. 그러면 BIS 규제 비율을 초과한 거죠. 갔거나. 됐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꼭 2%가 돼야 됩니까? 얘가 몇 프로가 될 수도 있죠? 6%에서 넘어서 7%가 될 수도 있죠. 7%가 되면 얘는 1%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꼭 2%가 돼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 2%? 이게 틀린 겁니다. 1%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6%가 넘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좋아. 나 2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5번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이걸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시험을 볼 때는, 혼자 공부할 때는 여러분 이게 왜 답이 아닌지 다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는 어려운 거 하나만 탁 나오면 나 이거 못 풀겠는데 하고 미리 포기한다는 거죠. 근데 미리 포기하면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걸 멈추는 겁니다. 그럼 정답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0번 문제도 여러분들 이게 나머지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사실 정답은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한 지문만 가지고도.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죠? 갑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 자본 위험 가중 자산이 아래 표입니다. 갑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바젤 2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서 BIS 비율을 산출해서 공시했습니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랍니다. 50이고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50억, 20억, 40억이죠. 다 더하면 몇이죠? 자기 자본은? 자기 자본은 110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좋다. 위험 가중자산은? 위험 가중자산은? 그대로 보세요. 가중자산을 보면 이거 다 더하면 몇이죠? 1000억이네. 그죠? 1000억이네. 이렇게 보시고 1번 선택지를 보면 갑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했네. 곱하기 100 하죠. 그죠? 그럼 몇이죠? 11%죠. 그럼 8%보다 크죠. 그죠? 그죠? 그럼 1번은 그냥 X입니다. 혹시 내가 1번을 모르더라도 끝까지 읽다 보면 한 가지는 여러분, 한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갑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이었다면, 됐죠?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아지겠다? 위험 가중치가 20이었다면, 20입니다. 그럼 당연히 BIS 비율은, 이건 여러분 아주 쉽게 접근하면 됩니다. 아까 분명히 뭐였죠? 회사채 50이었어요. 50에서 20으로 낮아졌어요. 그럼 뭐가 적어지는 거죠? 얘가 적어진 겁니다. 위험 가중 자산이. 적어지면 얘가 적어지면 얘 당연히 뭐는 얘가 커지니까. 얘가 적어지면 이것과 이것을 계산해서 100으로 곱하면 당연히 BIS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얘가 커지는. 얘가 적어지는데. 얘가 적어지는데. 50에서 20으로 적어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천억이 있는데, 됐죠? 천억이 50이면 500억이 되죠. 근데 얘가 20이면 200억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얘는 높아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50에서 20으로 줄어들었다. 줄어들면 당연히 위험 가중 자산은 적어지는 거다. 그럼 당연히 BIS 비율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도 X네요. 가브랭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겠다.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얘가 더 컸대요. 국채의 실제 규모가. 그럼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더 낮겠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300억이죠. 국채가. 회사채도 300억입니다. 얘는 지금 몇 프로죠? 50%입니다. 50%. 그러면 여기는 몇 프로일까요? 이겁니다. 이게 50%면 실제 자산은 600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600억. 그러면 당연히 이 600억보다 얘가 더 크다면 당연히 이 신용 위험도는 얘가 더 뭐 해야 됩니까? 낮아야죠, 당연히. 그럼 얘가 만약에 더 큰 천억이었다. 그럼 얘는 신용 위험도가 몇 프로 정도 돼요? 30% 정도 돼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비해서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채하고 회사채만 그냥 비교하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얘하고 얘 중에서 당연히 위험 가중치는 얘가 더 높게 돼요. 우리 지문을 읽다 보면 얘가 항상 높습니다. 얘보다. 얘가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아니 국가에서 발행한 것과 회사에서 발행한 것이 누가 더 안정적이겠어요? 얘가 더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근데 혹시나 이것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건 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도 5번에서 정답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가문행이 바젤 1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이 되겠다. 맞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왜냐하면 바젤 1 협약은 획일적으로 회사채를 100%로 했습니다. 그럼 100% 그러면 50에서 100이 되는 건데 그럼 당연히 자산은 600억이 되겠죠. 요렇게. 근데 이거를 굳이 일일이 여러분 수치로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가브랭이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 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협약 3의 협약에 의해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다. 이 바젤 3 협약에서 보완한 건 여러분들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위험 가중 자산의 자기 자본 비율이 기본 자본이죠. 이게 자꾸 잘 기본 자본 비율이 몇 프로 되는 게 6%가 돼야 된다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은 얘하고 관련이 없고 기본 자본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답은 그냥 5번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수치로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가장 명확하게 답이라고 보이는 거 하나만 보이면 되는 겁니다. 안 보이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문제를 풀고 또 안 풀리면 이제 다음 짐으로 넘어가서 끝까지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걸 꼼꼼하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내용 이해되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마지막에 41번, 42번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문제 중에서 39번, 40번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좀 이제 이해가 좀 부족하면 이제 오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문의 일부 내용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핵심 내용만 이해가 됐다면 사실은 정답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밑에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근데 기억은 여러분 그냥 앞에 있는 내용만 그냥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일단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틀린 겁니다. 이거. 그래서 바젤위원회에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바젤위원회가 요청하는 게 아니십니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해서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알았죠? 이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문제는 3번이 답이었죠. 이거는 그냥 문맥적으로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C는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국제시장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는 이 정도 지문이 수능에서 나오는 고난도 지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수험생들은 그래서 EBS 연계교재에 있는 지문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지문을 좀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비문학은 그래서 EBS 연계교재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문제집을 좀 사든가 아니면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고난도 지문에 대한 경험을 좀 풍부하게 해야지 비문학에서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리하면 문학은 EBS 연계교재의 경험으로 충분하고 문법도 EBS 연계교재의 문제나 개념 정리로 충분합니다. 근데 비문학은 거기에서 약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예비 수험생들 중에 난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비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라는 학생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면 비문학은 핵심 대상을 찾아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머릿속에 간직하고 비문학을 매일 세 지문에서 네 지문 경험한다면 수능에서 비문학의 오답은 없을 겁니다. 예비 수험생들은 힘내시고 꾸준하게 수능 때까지 공부를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학원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